안녕하세요. 스카이워커입니다. 오늘은 DJI 플라이어플 1.1.6 버전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과 매비게어2 기체에 대한 펌웨어 업데이트 소식 그리고 테스트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어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DJI 플라이어플 1.1.6 버전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선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첫째, 배터리 및 비행시간 경고에 대한 디스플레이 로직이 변경되었고, 두번째, 고급 심벌 설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세번째로는 앱을 안정적으로 개선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매비게어2 기체에 대한 펌웨어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한가지 아쉬운 점은 테스트 과정 중에 알게 된 내용입니다. 기체의 회피 기능이 트라이폰 모드와 스포츠 모드에선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영상 중간 부분에 설명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체에 대한 펌웨어 업데이트는 DJI 플라이어플 1.1.6 버전을 업데이트한 후에 가능합니다. 특이할 점은 1080p 해상도에서 4배까지 디지털 줌이 가능합니다. 업데이트가 다 이루어지신 분은 정보에서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JI 플라이어플 1.1.6 버전에서 우선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인터페이스입니다.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1.1.5 버전의 APS 기능을 그림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측면 회피로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별도로 측면 회피 기능을 차단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1.5 버전과 달라진 부분은 배터리 정보입니다. 1.1.5 버전에서는 화면에서 아이콘을 선택했을 때 확인할 수 있었던 인터페이스를 안전 메뉴에 별도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 외에 1.1.5 버전과 달라진 부분은 없어 제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어 메뉴에서 추가된 부분은 피사체 스캔입니다. 말 그대로 피사체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선택할 수 있게 화면상에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폭적으로 개선된 부분은 고급 짐벌 설정 메뉴입니다. 저도 처음에 매비게어2를 구입한 후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드론 조종기에서는 러더라고 하죠. 요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혼돈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라는 표현 방식은 기체를 기준으로 표현을 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노말 모드시 러더가 너무 빨리 돌아가는 부분이 많이 아쉬웠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전폭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평활도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짐벌과 기체가 상하, 좌우로 움직일 때 얼마나 부드럽게 움직이느냐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평활도를 높은 값을 줄수록 부드러워집니다. 이 회전 속도의 설정 값은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시고 적당한 설정 값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향 짐벌 회전 허용이라는 메뉴는 카메라 짐벌이 24도까지 상향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외의 메뉴는 1.1.5 버전과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회피 기능에 대한 영상입니다. 트라이팟 모드와 스포츠 모드에서는 아쉽게도 회피 기능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업데이트된 매빅 에어2를 가지고 야외로 나와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폼에 업데이트를 한 기체는 IMU와 컴파스, 캘리브레이션을 실행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배터리 장착을 새로 다시 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펌웨어의 버그인가 의심했으나 배터리 접촉면을 바람으로 불어 청소한 후에 다시 장착을 하니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짐벌 고급 설정에서 피치 평활도를 15, 요 회전 속도를 25도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노멀 모드에서 회전이 급격하게 되었던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줌 기능 테스트입니다. 모니터 영상이라 선명해 보이질 않는군요. 원본 영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으나 역시 디지털 줌이라서 화질이 많이 손상이 되는군요. 역시 광학 줌이 아니라서 선명도는 많이 저하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피사체 자동 스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처럼 피사체를 자동으로 스캔하여 플러스로 표시를 해줍니다. 플러스를 터치하게 되면 쉽게 피사체가 선택이 되어 촬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 짓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테스트를 통해 영상으로 제작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